알려준 여자 박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색범 미국편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엔 중국편입니다. 일부러 중국이라 빨간색. 중국집은 약간 좀 맞아. 우리 한번 중국으로 진출을 해볼까요? 중국 5년 간 못했다. 이게 다 똑같은데. 잘 못합니다. 오늘은 진짜 뭐 이런 게 있어? 할 정도로 신기한 보험들을 가져왔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이런 보험 들어봄 중국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대한 토지 규모와 세계 1위의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 중국하면 남다른 스케일로 다양한 문화가 가득한 국가로 손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음식 문화라고 합니다. 그에 걸맞은 이런 보험 들어봄. 중국편 첫 번째 보험은 바로 대식가 보험입니다. 대식가 보험은 과식을 하다가 소화불량에 걸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중국에서는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을 경우 음식이 부족했나? 라고 생각하면 준비한 사람이 미안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따라서 주문 시 넉넉히 시키는 것이 예의일 정도로 음식을 사랑한다는데요. 이에 따라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인원수보다 여유있게 개수는 반드시 짝수로 시키는 문화가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이 많아 배탈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혼인 문제입니다. 중국은 혼인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보험. 이런 보험 들어봄. 중국편 두 번째 보험은 바로 독신자 보험입니다. 독신자 수가 2억 명에 달하는 젊은 층을 겨냥한 보험이라는데요. 최소 100위안에서 최대 2,000위안까지의 가입비로 가입 후 1년 안에 결혼 성공 시 보험금, 결혼식 비용, 축의금, 신혼여행 비용, 호텔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보험금 포함 모든 혜택이 자동 소멸되기에 독신자보다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커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낸다면 다행인데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집에 안 오면 이럴 거 아니야. 집에 왜 안 와? 왜 이렇게. 결혼 안 하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한 이런 보험 들어봄. 중국편 세 번째 보험은 바로 외도 보험입니다. 중국에서는 원래 일반인에 대한 간통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욱 고민이 많아졌고 배우자가 입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보험료는 한 달에 약 80위안으로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이혼 시 혼자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용을 하게 되면 이혼을 장려한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상담, 강좌 등을 제공하여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혼보험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중국의 이색보험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문화가 다양한 만큼 독특한 보험이 엄청 많았어요. 여드름 보험부터 미세먼지 수치와 관련된 스모그 보험도 있었고요. 길 막히면 보상하는 교통체증 보험까지요.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이색적인 보험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